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공차가 자연수인 수열이네. 이때 절대값이 같아지는 항이 있는 이 L과 M에 관한 어떤 순서상을 찾으라는 문제야. 그래도 양심적으로 공차가 자연수기 때문에 공차가 2일 때부터 빨리 써보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 그러면 공차가 같은 게 여기서, 아니, 아니, 절대값이 같은 수열이 이렇게 12개가 발견이 돼. 자, 공차가 2인 경우에 보자. 공차가 2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또 공차 같은 거 짝수 6개 정도 보이지. 자, 그 다음 공차가 3인 경우 이건 별로 안 되니까 써버린 게 낫겠다. 이렇게 가지? 그래서 또 4개 정도 찾아줘. 이렇게 4개 정도 찾아지지. 자, 그 다음에 공차가 4인 경우 이런 식으로 가는데 또 몇 개? 3개 정도 찾아지지. 기록은 안 해놨지만 4개, 3개 발견됐어. 공차가 5인 경우는 같아지는 게 없어 보여. 6인 경우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또 2개 정도 찾아졌지. 2개 정도 이렇게. 자, 그 다음 공차가 7인 안 될 것 같고 8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또 2개 정도 찾아졌지. 이렇게 2개 정도 찾아졌어. 자, 그 다음에 공차가 9인 경우도 안 될 것 같고, 그지? 대충 계산해봤는데 10인 경우도 안 되고 안 돼 보여. 10은 그 다음에 11도 안 되고 공차가 12인 경우밖에 없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잖아 수열이. 그래서 하나 더 찾아줬어. 그래서 하나 더 있어. 더 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18 7 10 12 보이네. 더해주면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아. 자, 2번은 공차는 이번에도 자연수고 일단 어찌됐든 수열의 합의 절대값이 같아지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SN은 AN의 제곱 플러스 BN 꼴이잖아. 일단 차탕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공차의 절반이고 공차가 양수랬거든. 양수, 자연수.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원점을 지난 2차 함수 기형으로 살짝 생각을 해보자. 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축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는 다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리고 절대값을 씌웠더니 값이 같아지는 게 3개가 있는데 여기가 L인가 봐. 그리고 여기가 L 플러스 7 그리고 여기가 M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SL하고 SL 플러스 7은 원래는 음수였던 함수값이었는데 절대값 때문에 양수로 바뀐 거잖아 일단. 그래서 SL하고 S7은 SL 플러스 7은 음수지만 같기는 같을 것 같아. 그래서 공식을 정리해 보자. 2분의 L EA 플러스 L 마이너스 1 D니까 전개해서 써버릴게. 이렇게. 또한 SL 플러스 7은 2분의 N 그 다음에 EA 플러스 L 마이너스 1 D네. 그러면 여기도 전개해서 써버리지. 이렇게. 자, 이 커팅하고 전개하자. 마이너스 60L DL의 제곱
마이너스 DL은 마이너스 60L 마이너스 420, 그 다음에 플러스 DL의 제곱 7DL 6DL 42D 이렇게 전개가 됐어.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네. 요거 이항해 주면 먼저 여기가 13DL인데 요거 넘어와서 14DL 플러스 42D가 요건 이쪽으로 보내버릴게. 420이 되네. 14로 나눠주면 DL 플러스 3D는 30이 되고 D로 묶어주면 L 플러스 3은 30이 되네. 근데 D가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랬어. 그러면 D 곱하기 L 플러스 3이 30인데 얘가 5부터 가능하지. 이렇게 6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0의 약수기 때문에 얘가 정하기는 쉬워. 10이 가능한데 이게 3이 돼버리는 순간 L은 자연수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D가 5고 L이 3인 케이스를 해보고, 안 되면 D가 6이고 L이 2인 경우를 해보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일단은 S3이네. S3하고 S10이 같나봐. S10하고 S10. S3하고 같나봐, 이게. 그리고 지금, 그럼 AL은 얼마야? A3이고, A7이고, A10? AM만 모르는 거지, 지금. 그러면 A3을 한번 구해볼게. A3은 2분의 N. E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니까 여기 10 써줬어.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얼마냐? 잠깐만, N-1D인데 D가 아까 얼마였어? 5였는데? 미리 곱해버렸네. 그래서 마이너스 50이네. 약분해주면 S3이지, S3. S3이 마이너스 75가 나와. 그러면 여기서 SM은 원래 있던 함수 값이랑 SM은 플러스 75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2분의 N E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5였지. 5. 얘가 한번 75가 되는 M을 찾아보자. 그러면 M 마이너스 60, OM 빼기 5가 150이 돼야 되고, OM의 제곱 마이너스 65M 마이너스 150은 0이고 5로 나누고 인수분해야 돼. 이렇게. 그럼 M은 15네. M이 15였는데 다행히 이 L 플러스 7보다는 크거든. L 플러스 7이 10인데 얘가 15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해버렸어. 그냥 이제 문제 풀어야지. 자, 그럼 마무리하자. 얘가 지금 A 플러스 2D고 얘는 A 플러스 9D 그리고 얘는 A 플러스 14D야 그러면 3A 플러스 25D가 되겠네. 맞지? 3A니까 A가 아까 마이너스 3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90이고 공차가 5니까 5 넣어보면 25 곱하기 5가 돼서 125야 그래서 정답은 35하고 나올 것 같아. 자, 그 다음 3번이야. 일단은 3번은 편의 길이를 주긴 줬는데 일단은 여기 보기, 여기만 좀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아. 등차 수열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네. 그러면 등차 중앙 생각하면 2의 2는 C-A 더하기 B-C가 되지. 그러면 2의 2는 이거 사라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서 B는 3A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 보여. 자, 그리고 해야 될 작업이 지금 뭐지?
여기 길이를 A라고 줬네. 그 다음 여기는 C. 그 다음 여기는 B라고 줬는데, 등비 수열을 이루냐라고 하고 있는데, 뭐지 이게? 자, 어찌됐든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나? 일단은 연립은 좀 해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mx고,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인데, 일단은 근들이 잡히긴 하지. 요게 예를 들어 알파고, 얘가 베타고, 여기는 참고로 그냥 1이지, 1. 1. 그럼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m 플러스 2고, 알파 베타는 1이야 지금. 그런데 알파 대 1 대 베타가 a 대 c 대 b네. 그럼 알파는 ak, 1은 ck, 베타는 뭐 bk 주면 되겠네. 일단 대입 좀 해보자. 그러면 ak 곱하기 bk는 ck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겠네. 이것 때문에 그러지 지금. 그러면 abk의 제곱은 c제곱 k제곱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등비중앙식이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니은도 맞다고 봐도 될 것 같아.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겠네 이건. 그 다음에 m의 값을 구해야 되네. m이 뭐야? 직선인데, 비는 3a라는 걸 이용해야 되나 보네. 비는 3a, 1대 3이라는 소리네.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여기가 a인데 여기가 3a인 거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가 1대 3이고 여기도 1대 3이라고 봐도 되거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에 비율을 준 거네. 그리고 또 다른 힌트가, 애물 어디서 찾을까? 기울기인데. 일단 알파 대 베타가 1대 3이고, 아, 여기서 구해질라 그러네. 그럼 예를 들어 또 다시 알파를 K, 뭐 베타를 뭐 3K라고 주면,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K 플러스 3K가 뭐 M 플러스 2다. 그 다음에 K 곱하기 3K가 1이라고 주면, K는 루트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네, 이렇게. 그러면 얘를 대입해보자 이따가. 그러면 M 플러스 2는 4K니까 3분의 4 루트 3이 되네. 지금 문제에서는 이 값을 제곱하고 있어 지금. 제곱해줘봐야지 이렇게. 제곱하면 27분의 16 곱하기 3이니까 약분해서 9분의 16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왜 9분의 16? 3분의 16 아닌가? 잠깐만, 여기 9분의, 미안하다. 약, 제곱을 잘못했네. 여기 9분의 16 곱하기 3이니까 약분해 보면 3분의 16 나오네.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6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